성 베네딕토에는 이탈리아 누리비아 출신 베네딕토 성인이 저시간 수도 규칙에 따라 수도 생활에 전념하는 카톨릭 교회의 수행 공동체이다. 1909년 독일 남부에 위치한 상투 오틸리엔 수도원에서 두 명의 베네딕토회 수도자가 파견되어 서울 백동 해화동의 수도원을 세우고 이 땅에 성 베네딕토의 가르침을 전하는 한국 최초의 남자 수도원이 시작되었다. 교육 사업을 하던 그들은 차츰 선교 활동에 눈을 돌렸다. 1920년 함경도와 북간도 지방을 선교지로 얻어 1927년 수도원을 함경남도 원산 인근의 덕원으로 옮겼고 1928년 북간도 영길에도 새로운 수도원을 세웠다. 그들은 원산 교구와 영길 교구를 맡아 눈부신 선교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후 북한과 중국에서 정권을 잡은 공산당이 모든 것을 빼앗겼다. 그 와중에 많은 이들은 순교하거나 수용소에 갇혀 모진 고초를 당했다. 1952년에 남한으로 피난온 한국인 수도자들은 하느님의 안배하심을 외관에 정착하였고 독일로 추방되었다가 다시 파견된 독일인 수도자들과 함께 외관에 새로운 수도원을 세웠다. 외관 수도원은 기도하고 일하라. 베네딕토회의 모토대로 살아가고 있으며 안으로는 수도성 밖으로는 사도를 표방하는 성 베네딕토의 오디리아 연합회 집권 수도공동체이다. 1928년 건축된 이 성당은 외간 최초의 성당이다. 21세기 초반에 프랑스에서 온 선교사들이 붉은색이나 회색 벽돌을 사용하여 건축한 성당들 중 하나이다. 구 성당의 건축 양식은 신고딕 양식을 포함한 신로마네스크 양식이며 주보 성인인 루르드의 성모이다. 이 성당은 건축 후 외관 지역에서 그리스도교적 사명의 중심이 되었다. 중앙 왼쪽에 있는 단층 건물은 1935년에 건축되어 본당 사무실로 사용하다 후에 외관의 첫 유치원으로 사용되었다. 한국 전쟁 당시 성당 일부가 파손되었고 부상병을 위한 병원으로 사용되었다. 성당 오른쪽 2층 건물은 사제관으로 사용되었다. 1952년 북한과 만주에서 추방당한 베네딕토회 수도자들은 임시 수도원이 되었고 그 후 이 피난 공동체는 현재 성 베네딕토회 외관 수도원으로 발전하였다.